탄수화물 축적을 억제하고 혈당을 조절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 유산균. 정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지 갱년기 여성들과 체험을 해보기로 했다. 이런 갱년기 진단을 받고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고 있다는 45세 이수연 씨와 왕경을 겪고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나 고민이라는 52세 신영미 씨. 제가 나이도 어린데 갱년기가 일주였더라고요. 자꾸 더웠다 춥다 그러고 머리도 헤는끝이 빠지고 그래서 걱정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갱년기가 찾아와서 살도 좀 많이 찌고 좀 살을 빼보려고 하는데 이게 작심삼일로 다 끝나고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건강관리를 좀 잘해서 갱년기를 한번 이겨내보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체험에 앞서 현재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했다. 과연 두 체험자들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 두 체험자들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 수치가 갱년기에 해당되었고요. 이수연 씨와 신영미 씨는 BMI 지수도 비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혈당 수치는 좀 높은 편이었는데요. 두 분 모두 전반적으로 체중 감량과 갱년기 증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갱년기로 인한 비만과 혈당 관리가 필요한 두 사람에게 BNR17 유산균을 전달하고 2주간의 체험을 진행해보기로 했다. 평소 식단을 유지한 채 매일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고 하루에 30분씩 호르몬 분비 운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14일 후 두 체험자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변했을까? 제가 이제는 화장실도 잘 못 갔거든요. 근데 먹고 나서부터는 화장실도 잘 가고 그래서는 이제 살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못 잤던 잠도 이제는 잘 자는 거예요. 유산균을 먹으면서 확실히 몸이 많이 가벼워졌거든요. 먹는 것도 같은 양을 먹는데도 살이 많이 안 찌는 것 같고 또 이전에 당뇨 초기 전 단계까지 있었는데 제가 혈당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정말 두 사람의 말처럼 변화가 있을까? 두 체험자 모두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건강을 위협했던 갱년기 증상들이 모두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통 갱년기 여성들이 체중 감량이 잘 되지 않는데 두 사람 모두 체중도 3kg 이상 감량이 됐고요. 높았던 혈당 수치도 낮아져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도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고 불면증이나 우울감 같은 갱년기 증상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체중은 3kg 감소, 혈당은 112에서 86으로 낮아져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신영미 씨 역시 체중 3.2kg 감소, 혈당 또한 113에서 84로 정상 범위로 안정됐다. 또한 두 체험자 모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는 감소했고 여성 호르몬 수치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BNR17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해 식욕과 비만에 관여하는 렙틴 호르몬의 불균형을 해소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데 거기다 장내 유익균을 늘려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줘 삶의 질을 개선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